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부까지 이렇게 기대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셔서 시청해주시려고 오시는 분들, 엄지척을 눌러주시는 분들,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재밌는 이야기, 또 지루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사주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무속에 연관된 거, 사주팔자에 연관된 거, 연예인들의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상식, 지식, 태극두령이 알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2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모든 사람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명, 전 국민을 제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까지는 여기 이동환 씨의 사주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말을 해서 꾸려 나갔는데요. 2부까지에서는 핵심이 기억나는 게 성욕이 강하다. 그 왕들하고 비유를 해서 잘못하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여색을 밝히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색을 밝히면 왜 일찍 죽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2부 방송을 했습니다. 옛날 왕들 일찍 죽었다니까요. 왜 죽었겠어요? 옛날 왕들이 다 단명했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건강도 다 의원들이 그냥 막 명의들이 응? 왕을 응? 건강 챙기려고 명의들이 침부터 해갖고 다 응? 대기하고 있고 응? 대장금 같은 여자가 주방에서 임금이 먹을 수 있는 응? 수락상에 올라갈 거 산해 진미 전국에 있는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맛있는 거를 해서 응? 전주 한정식이 옛날 그 왕들이 먹었던 예, 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주에 가서 한정식 먹어보신 분 알죠? 옛날 왕들이 한 1000년 전, 2000년, 한 1000년 전에는 옛날 왕들이 왕권 시대 때 그런 밥상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럼 서민들은 그런 삶을 어떻게 받아 먹어요? 예?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그냥 예? 예? 촉은 목피, 예? 풀뿌리, 나무 껍데기 예? 삶아가지고 어? 감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푹 삶아서 그런 거 국물이나 떠먹고 어? 물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서 어죽 쑤어서 먹고, 어죽이 그거예요. 어? 요즘에는 추어탕으로 뭐 예? 아주 보양식이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물고기, 물 강물 가서 그런 거 잡아갖고 끓여 먹고 그랬던 거야 서민들은요. 어? 근데 왕들은 그렇게 잘 먹었잖아. 그런데도 일찍 죽었어. 왜 죽었을까를, 왜 그랬을까를 분석해야 되거든. 그렇게 의사가 붙어 있고, 그렇게 잘 먹었던 왕은 왜 일찍 단명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자를 너무 밝혀도 일찍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애들, 여자를 멀리 하는 애들, 군인들 보세요. 한겨울에도 위통 다 벗고, 홀딱 벗고도 찬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를 막 밝히고 오래 살고 온 사람들 막 50대 이쪽 저쪽 된 아저씨들 찬물에 넣어봐. 다 몸살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다 죽어. 에? 몸살 걸리고. 근데 20대 애들은 똑같은 애들인데 왜 막 와 하고 막 그냥 막 한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럴까요? 그건 그만큼 여자를 멀리하고 혈기왕성한 나이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대가 뭐 아 젊으니까 그렇지. 자, 젊다고 모두 혈기왕성합니까? 20대 애들도 골골하는 애들 많아요. 자기 관리 안 하고 막 음주,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밝히는 20대 애들도 병 걸린 애들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군인들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니까 여자는 안 만나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못 만나지.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에? 군대에 있는 그 20대들은. 근데 사회에 있는 20대들 보세요. 다 썩었어. 다 거의 정신이 썩었어.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자기 관리,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왕들은 건강 관리를 했지만서도 여자로 인해서 기력이 빠져나갔다, 기를 다 뺏겼다. 그러니까 정기가 흐려진 거예요. 정기가, 남자의 정기는 정신력이거든요. 정신력이랑 이런 신체의 그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역병 같은 거, 코로나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떼죽음 당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결국엔 여자를 많이 밝혀서 죽었다. 근데 왜 왕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 이동환이 얘기에. 에?
여자를 좀 좋아하는 사주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이 이동환이 같은 사주팔자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술집을 많이 가죠. 술집. 그리고 술집이나 이런 유흥업소에 안 가면 남자를 꼬셔서 꽃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오빠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해서 꽃뱀같이 살든지, 아니면 술집에 나가서 아예 그냥 막 남자를 만나면서 돈을 벌면서 살든지 그래요. 남자니까 이 사람은 술집에 갈 수는 없지만 자기 일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색을 가까이 하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좀 약해져서 이 사주팔자가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돈 관리 잘해야 되고 그런 사주팔자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2부에서도 그랬고 3부에서도 그랬고 여자 밝히는 왕 얘기를 자꾸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이 이제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가야 되는데, 자 보면은 이 화가 수호신인데 어렸을 때 보면 8살에 을류대운이 왔습니다. 근데 을목은 뭐 와도 나쁘진 않죠. 8, 9, 10, 11, 12살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유대운이 이제 9살 때부터는 유대운이 와서 이 묘목을 치죠. 딱 치면 이거 묘목이 뭐냐, 정화의 뿌리거든요. 이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어린애들은 이럴 때 사고가 나든지 이때의 고비를 못 넘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41세인데 이 고비는 넘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딱 쳤는데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7, 16, 15, 14, 13, 그러니까 13살, 14살, 15, 16, 17살 때 이 사람이 아주 큰 고비가 왔었습니다. 죽을 고비. 크게 아팠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어떠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렇게 고비를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18세에서 이제 병술대운을 만납니다. 병술대운은 뭐 같은 수호신 기운이니까 화, 여기도 화 나쁘진 않죠. 그리고 술토가 왔지만 뭐 이 묘목하고 묘술화 화기로 또 이제 변지를 되고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술대운은 뭐 그다지 그렇게 안 좋게 나쁘게 작용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럭저럭 넘어가다가 28세에 정해대운을 만납니다. 수호신 운을 또 만났네요. 28세, 29, 30, 31, 32. 이때에 이제 반올림 하면 30대인데, 30대도 그래도 이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그럭저럭 잘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정해대운에서 해수가 왔는데, 해묘음이 삼합이 들어와서, 목의 운으로 변진을 시키죠. 그러니까 28세에 들어온 대운까지도 잘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반올림 하면은 이 사람은 20대, 30대는 그럭저럭 좋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하게 돼 있어요. 말도 잘하잖아. 똑똑하고 영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운도 따라줬고 37세까지는 여기 좋은 운을 잘 받으면서 달렸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은 비포장도로는 안 달렸다. 국도와 고속도로 같이 쭉쭉쭉쭉 나가는 운을 맞이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반전은 여기 38세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철 들고 뭔가 하려고 할 때부터 운이 안 따라줘요. 무자대운인데 이 무자대운이 들어오면은 무토가 들어오면은 뭐 없잖아 이게. 네? 화가 화생토에서 기운이 쇠퇴해지죠. 약해집니다. 정화가. 그리고 자수가 들어오면은 이 수호신이 화인데 물의 운을 만나면은 뭐 합을 이루어서 목으로 변질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28대 대운처럼 그렇게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기도 또 시들어지죠. 약해지죠. 그러니까 무자 대운은 이 수호신이 약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38세부터 47세까지는 매우 운이 안 좋다. 근데 이 사람은 41세잖아요. 아직도 멀었네. 아이고. 37세부터 이 사람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주팔자에 이 사람이 재물이 약하다겠죠. 재물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친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37세 이후로 37, 38, 39 이때부터는 아버지하고 이별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오래 못 가고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면은 결혼이 또 잘 안 되고 뭐 돈을 좀 모아놓으면은 돈 나갈 일이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든지 직장 문제, 금전 문제, 여자 문제로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요때 이제 사주팔자 단점이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거기다가 2020년도가 지금 보면은 경자년이잖아요. 경자가 들어오면은 또 이게 지금 금이 들어왔잖아. 이 토가 약해서 있는 상태인데 이 상관운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상하상자의 벼슬관. 상관이 이렇게 중한데 상관운을 또 만났어. 그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많은데 상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직장을 잃어버리든지 그만두든지 몸이 아프든지 돈이 나가든지 몸을 안 치면 돈을 나가고 돈 치고 몸 칠 수도 있고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도 있고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지금 2020년 경자년에는 매우 조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2020년도 운세는 안 좋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48세 대운은 기축대운인데, 이야, 이것도 안 좋죠. 만약에 결혼을 이제 한다면은, 축토가 들어와서 이 부부궁을 때립니다. 이 사람은 50중반, 57세, 예, 57세까지 기축대운인데, 50중반 넘어갈 때 부부궁을 치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별할 가능성이 크죠. 간신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궁이 약하고, 운에서 이거 처궁을 딱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50중반 넘어가기 전에, 부부간 이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이야기 잘 들으시고 이분이랑 만나실 분은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운명을 떠안고 내가 만나면서 가겠다. 내가 보살피면 되지. 저런 운명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혼하셔도 되고 만나주셔도 되고 어머나 나는 저런 사주 싫어. 진짜 싫어. 저런 사주 운명에 내가 얽히고 싶진 않아 하면은 빨리 발을 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58세에 경인대운이 들어옵니다. 여기 경금이 또 들어오네. 아이고 이놈은 지긋지긋한 상관이 58, 59, 60, 61, 62세 예? 62세까지가 이게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이거 이제 경인대운에서 63세부터 이제 인목이 들어오네. 모군이 예? 이 사람은 환갑이 넘어가야 운을 타요. 환갑이 넘어가서 63세가 돼야 고속도로 같은 운이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면 63세 이후 그러니까 말년이죠. 말년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60 넘어가기 전에 좀 이 건강이나 이런 거를 잘 버티고 살지 나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이거를 잘 살아서 넘어갈지 나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이거 개수가 누를 때가 있을 건데 에? 개축년이네. 그러네. 내년도 안 좋은 개축년이 들어오면 안 좋지. 개수가 들어온다든지 이거 개수가 이거 정화를 이걸 쳐버리면 매우 위험한데 이거 안 좋아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분 매우 힘든 인생길이 좀 펼쳐진다. 앞으로 힘든 여정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운을 슬기롭게 넘어가려면 이제 종교생활 하든지요. 도 닦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기독교면은 교회 가시고 불교면은 절에 가시고 마음 비우고 도 닦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거로 꾸준하게 직장 내에서 그 동아리 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인정받고 직장생활 하고요. 그렇게 일하면서 먹고 살면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여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는 멀리하고 여자는 어차피 이 수가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좋은 존재는 아닙니다. 여자를 만나도 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여자를 만나. 이 수가 들어오면은 이 불이 꺼지거든요. 여자를 만나도 꼭 지가 만날 수 없는 여자, 감당할 수 없는 여자, 막 그런 여자만 만나서 혼자 상처 입어요. 여자가 왔다가 이 사람이 좀 뭐 별 볼일 없고 이제 여자가 떠나가지. 이 사람 옆에서 막 챙겨주고 도와주고 헌신할 수 있는 여자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버거운 여자만 아마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성격이 통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가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사준은 좀 남잔데도 여자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근면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여자 문제, 부부 문제, 금전 문제로는 매우 빈약한 사주여서 앞으로 알뜰살뜰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좀 잘 살아나갈 것이다. 안 그러면은 좀 살아가는 게 순탄하지 않고 힘들다. 어떤 것이 마누라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세 개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사주 팔자입니다. 아직은 40대 초반이니까 뭐 느끼지 못하고 이런 점을 느끼지 못하고 버틸 수는 있어요. 아직은 40대니까. 근데 이제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운도 안 좋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체감이 팍팍 되죠. 돈 관리 잘하고 여자 조심해야 되고 근면 성실하게 해야 되고 남을 베푸는 마음으로 어차피 말할 거면은 보시해주는 쪽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요 힘든 운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63세를 잘 63세까지 넘어가고 버티면은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62세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비포장도로와 북도가 이어질 것이다. 자동차 길로 표현을 하면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인생길이. 그러니까 먼지가 날리고 스트레스 받고 심란하고 그런 인생길인 거죠. 그러니까 순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힘든 사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이 사주는. 아무튼 또 자세한 거 또 궁금한 거가 있으면 문자 주시고요. 이 사람이랑 사주팔자는 제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좋으시면 교제하시고 결혼하시고요. 또 결혼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알아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요. 제가 결혼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결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혼을 앞둔 여성분 또는 남성분은, 또 결혼이 아니어도 교제를 하실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어느 정도 100% 알 수는 없지만 50%라도 상대에 대해서 알고 만나면 좋잖아요. 내가 피해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만나다가 교제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만나면 내가 이해를 하고 만난 거니까 데미지 입을 일은 없죠. 알고 만났고 이해를 하니까. 근데 알지 못하고 이해를 안 하는 상황에서 만나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 그때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는 것이고 불신이 들어오고 남자를 못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자한테 계속 속거나 상처받은 사람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모든 남자를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랑 맞는 좋은 남자도 어딘가는 있거든요. 근데 자기 팔자가 안 좋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동환 씨, 이 사람은 아무튼 여자를 만날 때 궁합 잘 보고 잘 챙겨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동환 씨를 만나셔서 교제하고 결혼을 하시려고 한 이 의뢰자분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아무튼 나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상담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문자로 물어보시면 그거 얘기 내가 못했구나 하는 점은 추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태극두령 오행사주풀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